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한식 요리 전문가 김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요리 연습 꼭 배워가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앉아서 얘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네. 요리를 금남의 영역이라 여기던 시절, 과감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방송 카메라 앞에 섰던 요리하는 남자 김하진. 그가 다시 돌아왔다. 화려하고 거창한 요리보단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맛있고 소박한 집밥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그. 만나고 싶은 사람, 한식 요리 전문가 김하진과 함께합니다. 네, 김하진 선생님, 요리하는 남자의 원조격으로 많이 알려져 계신데요. 네. 요즘에도 방송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아, 요새는 예전만큼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저보다도 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거 보니까 풋풋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기 발랄하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리 정보만 주고 요리하는 모습만 보였지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끼가 너무 많잖아요. 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오,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김하진 선생님, 금방 약간의 라이벌십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젊은 셰프에 맞서는 김하진 선생님만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노련함? 예를 들어서 네. 의사 선생님이나 뭐 어떤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도 한 번 해보신 분하고 100번 해보신 분들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요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해본 사람하고 10번, 100번 해본 사람하고의 음식의 깊이라든가 맛, 넓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최근까지도 계속 집필 작업을 하시면서 20권 가까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책을 보니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소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로 네. 하시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국 음식 그러면 보통 김치 뭐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음식의 모체는 궁중 음식이에요. 궁중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진연상을 차려서 잔치를 하면 그 벼슬에 맞춰서 그 음식을 하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이 대갓집으로 전해져서 대갓집에서 노비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흉내내고 또 따라서 해먹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궁중 음식 그러면 너무 어렵고 또 그냥 우리가 일상식으로 먹는 음식은 또 막 음식이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 한국 음식 또는 가정식을 조금 더 집에서 쉽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요즘 또 다시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네. 함께 보실까요? 한식 요리 전문가 김하진. 이른 아침부터 그가 거울 앞에 앉아 방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남자로선 낯선 메이크업도 방송 경력이 30년이 훌쩍 넘은 그에겐 이젠 익숙한 과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메이크업으로 하면 무엇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뻔뻔해지잖아요. 내 어떤 민낯이라든가 어떤 내 속에 그 감춰진 마음?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의 변신의 정점을 찍는 순간은 역시 앞치마를 입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옷보다 요리 전문가 김하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바로 앞치마가 아닐까요? 남편이 잘생긴 것도 소용이 없고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도 소용이 없대요. 집에서 말동무해주고 밥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해주는 남자 요리선생 김하진이라고 많이 소개를 합니다. 앞치마 입은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네. 수십, 수백 번 카메라 앞에 선 크지만
녹화 직전 엄습해오는 긴장감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긴장이 되죠. 어떤 방송이든지. 그래야 제가 원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니까요. 아니, 프로는 프로답게 해야죠. 프로 정신. 실수 없는 방송을 위해 녹화 전에 꼼꼼하게 해야 할 멘트와 순서부터 챙깁니다. 오늘 방송은 제품 사용법을 시연해야 하는 터라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주부들이 정말 그 어떤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업체하고 PD하고의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어서요. 항상 방송하기 전에 조율하고 그럽니다. 오네어 불이 켜지는 순간 긴장감은 훌훌 털어버리고 막힘없이 맛깔나는 입담으로 방송을 이끌어가는 김아진. 와, 방송하실 때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부들이 원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이웃처럼 친근한 모습이 그가 오랜 세월 요리하고 방송할 수 있는 비결일 겁니다. 녹화 끝나고 나니까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기분 좋죠, 일하고 나면요. 나이 먹어서요, 일하는 것 같이 정말 기분 좋은 일은 없답니다. 네, 일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돈 벌잖아요. 나이 먹어서 돈 버는 게 최고예요. 네. 김아진 선생님, 그런데 프로 요리사이기도 하지만은 네. 정말 프로 방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 열심히신데 네. 그 파급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매력이 그 김 선생님을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강습하게 하는 건가요? 요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하다 보면요. 네. 굉장히 제 자신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요.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보통 이렇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자기가 이렇게 터치하면서 굉장히 어떤 희열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식을 하기 전에는 그래, 나는 내일 어떤 음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질 거야 라는 거를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음식을 그대로 했을 때의 그 느낌, 재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나 방송에서 보시고 쫓아서 해서 선생님 맛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분은 좋죠. 희열을 느끼는군요. 네,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뭘까요? 먹어서 없어진다는 거. 맞아요. 그런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열심히 찍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게 조금, 네, 서툴러요. 네. 그래서 저는 SNS나 그런 거 잘 안 해요. 네. 네. 저희가 또 선생님 스튜디오까지 모셨는데, 네. 직접 요리하는 모습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봄을 맞아서 봄 입맛을 좀 돋굴 수 있는 그런 음식 좀 한번 선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봄나물 겉절이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특별한 요리를 맛보여주기 위해 김아진 선생님이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지금 봄나물의 창고 같아요. 봄을 창고. 봄나물의 향기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치 같은 경우는 치에 많이 갖고 있는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산치인 것 같아요. 봄나물은 굉장히 연해가지고 다룰 때 굉장히 아기 손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봄나물은 정말 그 봄에 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요리의 맛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했을 때 더 맛있는 봄나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게 좋죠. 너무 이렇게 억세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입안에서 즐거움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어리고 향이 진한 걸로 골라서 사고 있습니다. 포장돼 있는 채소도 아무거나 담아선 안 됩니다. 채소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조금 더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싶다면 진열대 뒤쪽 채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잘 고르시는데 안쪽에 있는 걸 사시면 거의 실패가 없어요. 특별히 이번 겉절이엔 곶감을 넣을 거라고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겠죠? 요새는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설탕 맛을 많이 줄이려고 주부님들이 노력을 하니까 단맛을 지금 곶감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식초 하나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식초. 네. 겉절이 할 때에 사과 식초를 넣으면 사과 넣는 것 같이 그 향이 있기 때문에 그 좋아서 고르고 있어요. 봄나물 겉절이를 위한 김아진식 장보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메모 잘 하셨나요? 정말 맛있는 요리 만들어 드릴게요. 가시죠. 저희가 이제 봄 음식 만들어주신다고 네.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네. 와 재료만 봐도 너무 싱그러워 보여요. 오늘 만들 음식 어떤 건가요? 네, 봄 하면은 향 그 쌉싸름한 봄나물의 향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 거는 봄나물 겉절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봄나물 겉절이 이름 네. 만들어도 너무 맛있겠네요. 상큼하죠? 네. 나물 이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게 이게 민들레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참치. 그다음에 치커리. 아, 치커리.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달래. 아, 봄하면 또 달래 빼놓은 그렇죠. 거. 그다음에 이건 돌나물. 아, 너무 맛있어요. 또는 돈나물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참나물, 방풍나물,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오이. 네, 그다음에 뭐 풋마늘도 들어가고요. 네, 오이를 반으로 갈라서요. 네, 반으로 그게 이렇게 씹었을 때. 네. 근데 이게 외국에서 사시는 교포분들은 그러니까 봄철에는 진짜 좋죠. 네. 그다음에 이게 민들레. 아니 저는 민들레를 이렇게 먹는 줄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그 한강에 피는 민들레 꽃의 그 풀이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맛이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감춰져 있는 맛을 한번 즐겨보세요. 어떠세요? 독특한 맛이 있군요. 네,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 네.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약간 떫은 맛이 감도는데 네. 고소하네요, 씹다 보니까. 네, 얘가 그냥 무식하게 쓰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감칠맛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썰은 것도 이렇게 한 옆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게 뭐냐면 멸치 액젓.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거의 다 뭐 동물성은 안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류 종류인 이렇게 멸치 액젓을 지금 넣는 게 좋고요. 사과 식초를 넣게 되면은 사과의 향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굉장히 좋죠. 네.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한 큰술에서 뭐 두 큰술까지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들기름. 들기름이요? 들기름이 아니고. 네. 저희 일반적으로 음식할 때 참기름 많이 넣는데 네. 특별히 들기름 넣는데 이유 있으세요? 들기름이 진짜 좋은 기름이에요. 이거는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참기름보다도 더 약한 게 들기름이에요. 그래서 생들기름을 사서 사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발아들기름 같은 걸 쓰면 좋은데요. 네. 이 속에는 리놀레산 성분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도 많이 해서 너무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들깨가루. 들깨가루까지. 들기름이 들어갔을 때는 바늘과 실 같이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들깨가루 이렇게 좀 듬뿍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네. 좀 듬뿍 넣어주시고요. 한 50g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g 정도. 네, 요 양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나물도 참나물 넣고요. 방풍나물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방풍나물 넣고요. 치, 네, 넣어주시고요. 참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단 이렇게 버무려서 손가락을 다 펴서 피아노 건반 두드리듯이 살랑살랑. 네. 피아노 건반 두드리듯이 살랑살랑. 네, 네. 자, 그래서 자리 한번 옮겨서 담아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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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스타 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나물.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 어썸. 어썸.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도 너무 좋고요. 일단 생김새가 너무 예뻐서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
이게 한 입에 넣었는데도 여기를 씹다 보면은 짭짤한 맛도 나고 여기를 씹다 보면 단맛도 나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선생님의 점수는? 제가 한 번 당연히 맛있다 그래야죠. 맛있습니다. 에이쿨쿨입니다. 에이쿨쿨. 네, 저희가 밖에서 네. 이 아삭아삭한 겉절이를 봄 기운 가득 느끼고 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네. 짜잔 이렇게 저희가 식재료들을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어떠세요? 아마 이 프로에서 이렇게 식재료가 등장한 거 처음이죠. 네, 네. 맞습니다. 제목이 주꾸미가 보이는군요. 네. 네. 그래도 봄철 주꾸미는 그 머릿속에 네. 그 알이 정말 잘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 알이 그냥 탁 터지는 맛을 우리 혀 속을 네. 갖다가 이렇게 탁 감싸는 네.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리법은 보통은 뭐 볶아서들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삶아서들도 많이 드시는데요. 삶았을 때는 그냥 드시지 말고 왜 풋마늘 있잖아요. 네. 풋마늘 같은 거를 얇게 썰어서 초코치장 찍어 먹으면 봄 기운을 더 이렇게 한결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탕으로 끓이셔도 좋아요. 연포탕 끓이듯이. 네.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 식초를 드시기 직전에 조금만 넣으세요. 어, 식초를요? 네. 짜지 않게 간을 하신 다음에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면 네. 그 짠맛이 우리 혀에서 네. 정말 맛있게 간이 잘 맞아요. 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우, 정말 주꾸미 살이 통통하게 올라왔는데 네. 또 저희가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봄동, 이 봄동이죠? 네, 맞아요. 네. 봄동 그러면 사실은 배추 종류예요. 네, 배추처럼 생겼네요. 네, 근데 이게 왜 그게 이렇게 다 납작하게 네. 그렇게 있느냐면 이게 추울 때 자라면 네. 납작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라요. 배추가 가지고 있는 영양의 3배가 많은 게 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봄에 나올 때 봄동을 먹으면 좋은데요. 사실은 봄동은 초봄에 많이들 먹죠. 네. 이른 봄에. 아, 네. 냉이 그러면은 진짜 봄나물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요. 냉이 네. 빼놓을 수 없죠. 어, 그럼요. 봄, 달래, 쑥이 아주 대표적인 네. 나물의 아주 대명사인데요. 봄에 요 냉이 뿌리에는 사포닌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네. 아, 도라지 있다는 그 사포닌.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뿌리 쪽에 많이 들어있는 게 사포닌인데요. 냉이엔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봄에 왜 이렇게 충곤증 걸려서 어, 난 너무 피곤해 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냉이에는 각종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무기질 종류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삶아서 이렇게 왜 조개 꼬막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초코치장에 묻혀도 맛있지만 국 끓여서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으면 정말 맛있죠. 냉이 된장찌개. 어, 맞아요.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개살이 빠지면 안 돼요. 조개살은. 네. 왜냐하면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듯이 네. 봄에는 조개살하고 조개. 너무 궁합이 잘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네. 조개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거 키조개인데 어, 네. 키조개가 봄에 특히 더 좋은가요? 네. 요새 이제 가장 많이 먹는 철인데요. 네. 왜 그게 키조개냐면 네. 왜 키 그러면 곡식이 우리가 이렇게 까부르는 아, 거. 아, 이 네, 시골에서. 네. 꾸준하게 아이들이 머리에 쓰는 키가 맞아요. 키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키조개군요. 네, 그렇게 모양 생겼대요. 저는 키가 네. 커서 키조개인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네, 네. 머리에 쓰는 키처럼 생겼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속살을 꺼내면 그걸 갖다 이제 폐주라고도 부르고 네. 관자라고도 부르잖아요. 아, 관자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거기에서 네. 이제 두 가지는 먹고 내장만 못 먹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 꼭지라는 것도 있고 날개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시장에 가면 그런 종류를 해서 파는데 저는 가장 맛있는 거는 그냥 구워서 네. 정말 그 폐주의 맛을 즐기는 것도 좋고 굽다 보면 거기서 그 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훅 마시는 그 맛이 너무 좋은데요. 저거를 갖다가 썰어서 이렇게 어, 와인 있잖아요. 네. 화이트 와인 같은 데다 살짝 재웠다 구워가지고 도마도하고 같이 먹는데 소스는 겨자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네. 또는 뭐 산적도 할 수 있고 전도 아. 부칠 수 있고 다양하게 조리 방법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다시마인가요?
아, 이거 곰피예요. 곰피. 네네. 세미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세미역이요? 네. 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 왜 이렇게 다시마과인데요. 세미역은 초고추장하고 싸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일반 초고추장은 맛없어요. 어. 사과를 갖다가 그러니까 콩알만하게 썰어 가지고 사과를요? 네. 그 사과를 이렇게 좀 많이 넣어요. 네. 그러니까 고추장 속에 사과가 첨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과 썰어 놓은 곳에다가 초고추장을 넣어서 비비는 정도로. 네. 아, 저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상큼하죠. 네. 입에 막 침이 고이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면한장에다가 따끈한 밥 얹고 그 다음에 사과가 이렇게 초고추장에 버무려진 거 얹어서 드시게 되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네요. 상큼해요. 네. 그 초고추장이랑 잘 어울리는 음식이 또 바로 옆에 두릅. 저거 두릅 맞죠? 네. 보통 저희가 두릅은 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이랑 찍어 먹는데 좀 네. 다르게 먹는 방법도 있나요? 네, 그렇게 초고추장 찍어서 먹는 거는 숙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제 채소를 갖다가 익혔다라는 얘기예요. 한자어로 왜 익을 숙자를 써서. 저거는 나무가 가시가 있어요. 어. 가시가 있는 네, 나무에서 싹이 나온 거거든요, 새순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 아주 기운이 오른 걸 갖다가 우리가 데쳐서 먹는 데니까. 근데 저걸 갖다가 두릅 저으로 해도 맛있거든요. 어. 예전에는 소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근자근 두드려서 두릅 모양 자른 다음에 가진 양념에 묻혀서 산적구제 깨서 이걸 지지는데요. 네. 그냥 구면 산적이고요. 이걸 갖다 밀가루 달걀에 입혀서 하는 거는 누름적의 일종이죠. 어. 그러니까 조리법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따로 붙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재밌게도 조리법이 이렇게 뒤에 가서 붙어요. 항상 주재료가 앞에 붙어요. 어. 그러니까 뭐 두릅적 그러면 아 이거는 갖다 두릅을 갖다가 밀가루 앞에. 계란에 네. 지진 거구나.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지면 맛있습니다. 윤세영은 어수는 요리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아니 제가 잘하실 또...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아까 잘한다고 그랬어요. 어, 왜냐면 네. 어떤 분야든지 그 한 분야에서 정말 네. 1등하는 사람은 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자주 하긴 하는데 사실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해서 손맛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륜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번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다음에 10년, 20년 지나면 더 이렇게 완숙하게 아니, 잘 되지 않을까요? MT 가면 혼자서 요리 다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오늘 네, 제가 네. 선생님한테 요 내공을 조금 뽑아가려고 아, 선생님만의 조금 특별한 손맛 내는 요리법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요리를 정말 맛있게 하려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 요리도 타이밍이다. 어, 네. 왜냐하면 음식을 어떤 찜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시간이. 그거를 넘었으면 너무 이렇게 뭉그러진다든가 너무 안 익으면 이렇게 질겨진다든가 네.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압력밥솥이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정말 빨리 물르기는 하지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양념하고 어우러져서 화학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급속하게 물르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조리기구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익히는 그 시간, 그 재료가 다 갖고 있는 그 최적의 그 익는 시간 맛이 있거든요. 그걸 잘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성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정성. 저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맛을 하다 보면, 네, 비법이 나오는데, 정말 한 번, 두 번에서는 그 비법이 안 나와. 네. 근데 저도 한 번, 두 번에서 그게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천재예요. 그렇지만 10번, 100번 계속 숙달되게, 네, 연습을 한 결과죠. 네. 네. 자기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그럼 중요하겠네요. 시간. 네. 네, 요리 얘기도 이만큼 하시고 네. 김 선생님의 요리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 네, 윤세영은 어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김아진 선생님의 인물 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확인해볼까요? 아줌마들의 아이돌. 네,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센터의 인기 강사로 일주일에 5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건 기본이고요.
또 팬클럽까지 있으셨다고요? 일주일에 5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 수업한 거예요. 네. 금요일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짬짬이 뭐 책도 쓰고 방송도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남자 선생이 요리를 가르치니까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요리가 맛있었대요. 네. 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요리는 내 인생. 밖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부엌 일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잘하시긴 했어도 요리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운명같이 찾아온 한 만남이 한식 요리 전문가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홀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생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뭐 학교 갔다 오고 나면 뭐 반찬도 해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이제 두부조림을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두부조림을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오, 맛있다. 이거 하진아 네가 만든 거야? 라고 칭찬을 해 줬을 때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 그때가 내 14살 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 소질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은 했지만 전혀 뭐 이거를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전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학교 졸업하고 친척분이 이제 어디 이렇게 대학교에 주방장으로 있을 때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그때 그 대학 축제를 이렇게 맡아서 행사하러 오신 이제 변유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좀 깨끗해 보이고 좀 괜찮았나 봐요. 지금도 이게. 깨끗해 보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보고 네. 이것 좀 도와줄래?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스스럼 없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소세지 칼집 내서 프라이팬을 굽는 거였는데 그렇게 구워드렸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왜 거부 안 하고 이렇게 해줬냐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한번 오라고. 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내 인연이 돼서 요리를 시작했는데요. 딱 4년 그 선생님 밑에서 요리를 배우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합니다. 타고난 손맛. 인간문화재 고 황혜성 선생님의 유일한 남자 제자가 될 가르침을 받고 조선왕조 궁중음식 이수자로 또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국의 집 초대실장이 됐는데요. 타고난 미각과 손맛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7살 때 한국의 집 주방장,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한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때 당시에서는 제가 서열이 6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몇 명 가운데서? 100명 가운데. 27회.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빨리 이렇게 네. 올라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던 덕인 것 같아요. 제가 변유섭 선생님한테 요리 사사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아파서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호텔로 가서 요리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인간문화재 황혜성 교수님을 만나게 돼요. 네. 네, 만나면서 이제 요리를 사서 받으면서 지금은 뭐 인간문화재 이수자까지는 됐지만 이제 남자 제자 중에는 이제 저 하나가 유일하겠죠. 그렇게 이제 요리를 하면서, 선생님 추천 받고 코리아하우스 이제 초대 실장을 지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면서 뭐 청와대도 이제 관여하게 되고 네 음식들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리사 시험 감독까지 했어요. 아, 20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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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리 이제 길로 들어섰다가 이제 선생으로 다시 더 공부해서 탈바꿈해서 네. 네. 된 거죠. 요즘은 요리가 대세이지만 네. 김 선생님 입문할 때는 남자가 요리하는 데 대해서 좀 반대 같은 건 없었는가요?
제가 이제 방송을 27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KBS 가정요리 시간 때부터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전화를 하셔,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남자들이 부엌에 와서 물도 안 뜯어 먹는데, 왜 남자 그것도 어린 사람이 나와서 요리를 하냐고 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항의 전화를. 네. 그래서 네. 방송국 측에서, 그래.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계속 또 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노이즈 마케팅? 그렇죠. 오히려요. 네. 아, 요새 같으면야 젊은 네. 사람들이 끼가 많아가지고 뭐 춤,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방송할 때에 좀 열악했어요. 조리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또 메이크업이라는 그 시스템도 없었잖아요. 남자들도 네. 그냥 민낯으로 하니까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십 년이 흐르고 이제 제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에 제 그때 당시의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로 갖고 있던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이 테이프 갖고 있냐고 그러면서 테이프를 주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 너무 제 요리가 좋아서 그 녹음을 한 걸 몇십 년 동안 갖고 있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김 선생님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절 줬는데 그거 받는 순간에 눈물 나오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멋져가면서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네. 네. 김아희 선생님이 정말 일을 되게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끼리 맨날 모여가고 맨날 욕했어요. 정말 우리 너무 힘들게, 저 사람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막 이제 이 정도로. 근데 제 밑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제가 일을 배우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냐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김아희 선생님은 딱 맛을 보시고 그 가감을 너무 잘하세요. 그 맛을 싹 바꿔놓으세요. 그 능력은 제가 옆에 보면서 정말 감탄할 정도예요. 아카시아 튀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아카시아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거를 튀김으로 해서 내시는데요. 모양도 모양이거니와 그 아카시아 튀김 입에 딱 넣었는데요. 그 바스스 부스러지는 식감이며 그 향이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흔히 보는 이런 재료도 요리로 사용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리 하나를 내시려도 그냥 평범하게 안 하세요. 완성도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요리 하나를 낼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요. 선생님, 방송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학교 오셔서 셰프를 꿈꾸는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 요리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에는 오셔서 저하고도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저 이제 그럴 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음식에 대한 더 깊은 얘기도 하고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조금 부드럽고 또 온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제자들에게는 조금 무서웠던 모양이십니다. 조금 변덕스럽죠. 이게요. 보통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부드럽게 보이는 거는 요리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걸 다루잖아요. 칼 다루죠. 불 다루죠. 근데 무거운 거 다루기 때문에 성격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 자신을 좀 다스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리에 딱 들어갔을 때는 조금 변덕스럽다고 한 건 뭐냐면 분명히 저는 어제까지는 나는 이런 식으로 오늘 음식을 만들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뭐 요리 책을 찍는다든가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시간 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네 많이 이렇게 조금 밑에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선생이 하루 전에는 이런 지시를 내려서 준비를 했는데 한 시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그러면 많이 당혹스럽고 당황하죠. 재료 네.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화생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지 않는 것은 어떤 김하진 선생님의 개인적인 철학이 있는 겁니까? 제 개인 성격이기도 해요. 성격이.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문화생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저한테 어떤 요리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레시피만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많이 두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학교에 와서 선생해달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많았죠. 네, 선생님, 교수님이시지만 네. 저는 좀 속세에 물들어가지고 학교 들어오라는 건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방송하면서 네, 문화센터 뛰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 대상이 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리 배우신 분들이 뭐 일주일에 500명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일만 거의 한 17년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리를 배우셨겠죠. 그러니까 뭐 서너 명 문화생 두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의 내 어머님들을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제자 중에 저 이희정 선생은 정말 뛰어난 선생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식당도 경영하지 않고 문화생도 많이 배출하지 않고 네. 그러면은 김아진 선생님의 요리 인생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글쎄 저한테 요리란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인생. 네.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요리가 정말 뭐 오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생에도 아시겠지만 정말 쓴맛 단맛 다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걸 봐야만 뭐 인간이 뭐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요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맛있는 음식 강의 그리고 아주 즐거운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인생 경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빌 게이츠하고 안 친하시면 어떻게 된 거죠? 자기 붙일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이제 제자 분을 좋아하는데요. 저하고 점심 먹으려면 장 좋을 때는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먹을 정도야. 그 다음에 난 이제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수입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마이너스야. 집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죠. 수도 없이 짱짱한 됐죠. 역시 예술가의 길이 겁나나군요.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실패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까지 얘가 읽어주는구나. 저한테는 매력이고 창조적인 거다.